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오프는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이오프는 해외 직구 플랫폼이에요. 막 건강기능식품이랑 영양제를 판매하는 곳으로 많이 알고들 있을 텐데 사실 뭐 뷰티, 식료품, 반려동물품 등등 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 그런 해외 직구 플랫폼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요리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해서 제가 식료품 카테고리에서 좀 제품들을 여러 가지 골라봤는데요. 해외 직구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사실 배송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식료품을 구매하기 꺼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오브는 주문 후에 72시간 내에 한국에 도착하는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저는 해외 직구 플랫폼으로는 식료품을 종종 구매하곤 하는데 아이오브에서 판매하는 이 전 제품들은 웹사이트 내에서 유통기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점이 진짜 좋아요. 물론 저도 이제 영어를 잘 못하긴 하는데 한국어 고객 서비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웹페이지 내에서도 뭐 구매를 하거나 고객센터 통해서 상담을 해야 할 때도 다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식료품 카테고리에서 선택했던 제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요거 식료품 카테고리에서 제품을 먼저 둘러본 후에 검색을 통해가지고 제품을 좀 찾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품 특수 분류라고 해가지고 뭐 글루텐 프리, 채식주의자, 유기농, 키토제닉 다이어트, 비건 뭐 이런 식으로 특수 분류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용하게 제품을 찾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찾기 힘든 뭐 유기농, 비건, 건강식료품이랑 스낵 이런 거를 간편하게 찾아서 선택했습니다. 요거는 아몬드 가루 팬케이크예요. 요거는 곡물, 옥수수, 글루텐 무함유 제품이라고 해서 골라봤고 이제 밀가루 끊었을 때 핫케이크나 와플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독자님들도 저한테 추천을 많이 해주셨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프로틴 간식을 진짜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게 초콜릿칩이 들어있어서 맛없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따가 먹어보고 후기를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유기농 코코넛칩. 이렇게 생긴 거는 처음 먹어봐가지고 한번 골라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코코넛 오일. 저는 이제 요리를 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코코넛 오일도 추천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요 두 제품은 글루텐 프리인 현미 파스타예요. 저는 파스타를 되게 좋아하고 다이어트 건강식의 면을 먹을 때는 파스타 면을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는 리본 모양으로 생긴 면이고 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길게 쭉쭉 생긴 그 면이에요. 이렇게 두 종류를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10kg 다이어터 추천템으로도 소개해드렸었던 알룰로스인데 이제는 진짜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 알룰로스가. 저는 가루 형태랑 액상 형태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해외 제품은 처음이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골라봤어요. 아마 맛은 똑같을 것 같은데 마침 가루 형태가 떨어지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골라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허니오트 그래놀라. 요거는 100% 통곡물 제품이고 글루텐 프리 제품이에요. 지금 제가 만든 그래놀라가 얼마 안 남았는데 궁금해서 골라보기도 했고 그리고 요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는 이런 그래놀라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프로바이오틱스 푸른. 푸른은 진짜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원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진짜 화장실 직방템입니다. 말차 분말. 저 이거는 집에서 홈카페 할 때 먹으려고 골라봤어요. 전 요거는 스위트 탠저린 티. 커피 양을 좀 줄이려고 이렇게 티를 한번 골라봤어요. 스위트 탠저린이니까 되게 달고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유기농 실론 시나몬. 요거는 시나몬 가루 다 떨어져서 골라봤습니다. 짠! 그리고 요거 세 개는 정말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골라봤어요. 요거는 다, 요거는 드레싱, 요거는 초콜릿 시럽,
이거는 팬케이크 시럽인데 이 세 가지 모두 무설탕 제품이고 칼로리가 낮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시럽 드레싱이에요. 초코 시럽이랑 팬케이크 시럽은 핫케이크나 와플이랑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이 초코 시럽은 홈카페에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렌치 드레싱인데 샐러드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골라봤고 저는 이 제품들을 찾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식료품 카테고리 검색창에 글루텐 프리, 프로틴, 무설탕, 키토제닉 이런 식으로 특수 분류된 카테고리에서 고르기도 했고 찾은 제품들이고요. 생각보다 글루텐 프리 이렇게만 쳐도 제품군이 정말 다양해가지고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직구로 이런 식으로 식료품을 사야 할 때 아이오브를 앞으로도 종종 이용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제가 이렇게 고른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요리를 해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12시 20분. 저 오늘은 언니 집에 가서 이불 빨래를 하고 오려고요. 저희 집에 건조기가 없어가지고 원래 빨래방을 가는데 빨래방 가면은 만 원씩 깨지잖아요. 근데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같이 언니 집에 가서 이불 빨래하고 그러고 오려고요. 오늘의 빨래거리 엄청 많아요. 뭐지? 맞고. 냄새 한번 맡아봐. 엄마 먹어볼게. 진짜 좋아.
그리고 현미 파스타, 이거 리본 모양 파스타 이거 넣어가지고 샐러드 파스타 해 먹을 거예요. 너무 많이 나. 너 맛있는 냄새 맡았지? 안 돼요.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